안녕하세요, 빠영입니다. 얼마 전에 인스타로 DM을 받았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화영이, 어쩜 그렇게 피부가 좋으세요? 모공이 하나도 없고 피부에서 맨지맨지 빛이 나요. 라고 하시는데 화장빨이고요. 화장빨이며 화장빨입니다. 제가 얼굴에 잡티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주근깨나 기미 같은 거. 특히 출산을 하고 나니까 이게 더 심해지더라고요. 여기에 플러스 한 가지 더. 나이가 드는 것도 굉장히 억울한데, 시간이 점점점 흐르니까 모공이 굉장히 넓어지더라고요. 학창시절에 코팩이 나왔는데, 일명 피르가즘이라고 해서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를 이렇게 짤 때마다 느껴지는 쾌감 있잖아요. 거기에 빠져서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막 짰더니 그 이후로 코에 약간 송글송글송글송글 모공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절대 모공에 나 있는 피지는 손으로 짜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지금처럼 굉장히 더운 여름철에 더 넓어지는 모공 때문에 메이크업을 해도 여기 송송송송송송 마치 두더지 집처럼 보이는 모공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요거 하나로 매끈매끈하게 피부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시지만 귀찮아서 많이 사용하시지 않는 모공 프라이머입니다. 여름철에는 피지 분비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꼭꼭꼭 나갔다 오시면,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세안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미 넓어진 모공 같은 경우는 요 프라이머로 커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전에는 모공 프라이머가 한 가지에서 두 가지 종류밖에 없었는데, 요새는 피부 타입에 따라서 골라 쓸수 있도록 굉장히 다양한 제형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 거는 베네피트 프라이머인데요. 이번에 건성용, 지성용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약간 워터리한 겔 제형으로 되어 있어서 누구나 손쉽게 발라볼 수 있는 것부터 좀더 확실하게 보송보송하게 모공 커버를 할수 있는 것까지 내 피부 타입에 따라서, 그리고 어느 부위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골라 쓰시면 됩니다. 저도 요새 코는 물론이고 나비존에도 모공이 굉장히 넓어져서 프라이머를 꼭꼭꼭 사용하고 있는데요. 좀더 쉽고 매끄럽게 프라이머를 바를 수 있는 팁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대부분 프라이머를 바르실 때 여기 모공에 있는 부분에 손가락으로 돌돌돌돌돌 동그랗게 롤링을 하면서 모공 속으로 쏙쏙쏙 너트식 커버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손에 힘을 균일하게 주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위에는 모공 프라이머가 커버가 되고 어느 부위에는 모공 프라이머가 커버가 안 되다 보니까 나는 프라이머를 썼는데도 모공이 커버가 안 된다. 송송송 뚫린 게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은 컨실러 브러쉬를 사용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넓은 타입으로 쓰시면은 코 웬만하면 다 가려지죠. 그렇기 때문에 모공이 있는 부분을 놓치지 않고 깔끔하게, 균일하게 바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손으로 바를 때는 어느 부위에는 유난히 많이 묻고 어느 부위에는 많이 안 묻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이 위에 파운데이션을 했을 때 뭉치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컨실러 브러쉬로 쓱쓱쓱쓱쓱 하면 균일하게 발라지기 때문에 좀더 깔끔하고 말끔하게 뭉침 없이 발라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손으로 진행을 했고요. 한쪽은 브러쉬로 진행을 해봤어요. 제가 이날은 손으로도 모공 프라이머로 좀잘 바른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차이가 안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초보자분들, 특히 모공 프라이머 사용이 너무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컨실러 브러쉬로 꼭꼭꼭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프라이머 없이 이렇게 사선 브러쉬 같은 걸로 꼭꼭꼭 눌러가면서 커버를 하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모공 프라이머를 사용했을 때가 훨씬 더 매끄럽게 피부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메이크업을 해도 도드라지는 모공 때문에 고민을 하셨던 분들, 모공 프라이머를 사용할 때마다 뭉쳐서 고민이 되셨던 분들에게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